자, 오늘 우리가 리뷰할 제품 모델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27i 게이밍 모니터라는 건데요. 대원 CTS WD 유통하시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그 기부금 행사 진행해 주셨던 그 회사에서 이제 신학기도 되고 해가지고, 물론 신학기가 되면은 공부용 컴퓨터가 더 활발하게 많이 팔려야 되지만, 그거는 엄마 아빠들 마음이고. 학생들 마음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모니터는 요네 가지. 27인치면서 144의 프레임을 가지면서 IPS 패널을 가지면서 2560 해상도를 가지는 이 조건의 모니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27인치의 IPS 패널에 2560 해상도에 144의 반응 속도,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 확인되는 거는 6가지 모니터가 이 조건에.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리뷰를 할 모델은 HP 파빌리온 X27i입니다. 가격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 모니터의 최고 장점은 499,000원이에요. 10에서 20만원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에서 30% 40%가 저렴하다는 거죠. 대각선의 길이가 68.6cm가 나오고 있는 27인치 모니터입니다. 뭔가 좀 심플하면서도 약간 로보스틱한. 그냥 메카니컬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OSD 단추가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Hz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이거를 144로 바꿔주셔야 돼요. 144가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 물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그냥 60으로 놓고 쓰셔도 될 거예요. 로우 블루 라이트 모드, 그러니까 우리 눈의 피로감을 줄여드는 그 기능이죠. 이렇게 내리시면은 색감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뭐 컨트러스트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간단하게 여기서 손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대비. 그래 대비. 근데 언어도 있긴 한데 한국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영어가 모국어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 뭐 베젤리스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한 베젤리스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 0.5cm겠죠? 그러니까 5mm에서 6mm 정도의 베젤리스를 보여주고 있고, 마음에 드는 거는 요겁니다. 높낮이 조절, 틸트 기능이라고 하죠. 한 10cm 정도 높낮이 조절이래요. 거북목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죠? 내리고 올리고 돌려. 이런 식으로 해서 웹스핑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좀 괜찮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설을 읽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한눈에 쫙다 들어오니까. 일단 돌리는 게 편하나? 예, 그치? 사실 이게 피벗 기능이 있긴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피벗 기능을 쓸 일은 거의 없긴 하지. 카톡 띄울 땐 좋겠네요. 목 부분이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에요. 두꺼워 가지고 뭐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 이렇게 한번 비춰봐. 조립 자체가 되게 쉽고, 밑에 미끄럼 방지하는 탭이 테두리하고 5개가 되어 있죠.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오, 이게 색감이, 물론 이제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지금 테스트하는 컴퓨터가 3900 CPU에 그래픽카드가 뭐가 들어가 있지? 2070. 컴퓨터 자체의 스펙이 굉장히 좋긴 한데, 물론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가 좋아서 이런 색감이 나는 건지, 모니터가 좋아서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모드를 한번 바꿔보자. 이게 로우 블루 라이트 모드고, 다음에 이게 나이트 모드, 다음에 리딩, HP 인핸스, 다음에 이게 게이밍, 무비, 포토. 게이밍에 놓고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하는 시간은 업무 시간에서 빠지니까 급여에서 재워야 되는 거 맞지? 그런가요? 그럼, 띠 내리라. 네? 벌써요? 띠 내리라. 예? 전장에 가장 먼저 내리고 가장 마지막에 돌아오라 안 했나, 내가 항상. 지금 뛰어내리긴. 오! 자, 낙하 프레임은 지금 140, 15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색감이 아마 영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모니터만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컴퓨터 스펙 자체가 원체 좋다 보니까. 그거 뭐고, 그 스무스한? 있잖아, 두 개가 합쳐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뭐라 그러노? 두 개가 합쳐가지고 시너지, 시너지. 탁탁 나와야지. 시너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이 끊기거나 그런 느낌은 없지. 네. 단점도 있는데, 이 모니터 응답 속도가 3미스거든요. 1미스, 2미스짜리들에 비해 가지고 응답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은 있지만, 이게 10미스쯤 되면 구분이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 눈으로 구분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래? 바닥으로 한번, 잠수 바닥 한번 보고, 바다 밑에 모래 이런 것들 표현 느낌이 맑고 좋죠. 저 같은 이렇게 똥눈이 보기에도 굉장히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커스텀 모드가 나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벽이나 이런 쪽먼 나무 풍경, 스코프 있나요 지금? 예. 스코프로 멀리 있는 풍경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자. 저 끝에는 잘 보이네. 자, 게임은 막 요정도 하도록 하고,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6가지 회사의 제품을 다른 모니터들도 일장일단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
G사와 L사가 1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의 제품들은 4미스와 5미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싱크 다 지원하고 이쪽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피벗이나 틸터, 플리커 프리, 블루라이트 차단 같은 그런 뭐 일반적인, 요즘은 뭐 일반화돼버린 그런 기능들이죠. 그런 기능들은 어느 모니터나 다 지원을 하는 걸로. G-Sync 기능 같은 경우에는 B사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HP Gaming X27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G-Sync를 지원해주고 있는 회사는 A사 거 69만원짜리 제품이고, G사와 L사는 호환 지원, 그 모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Sync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엔비디아 그 호환표에 보면은 자기들이 가능한 리스트를 쭉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없더라고. 되긴 된다. 돼요. G-Sync 설정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컴포터블 모드가 맞아요. 영상 올리기 직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X27i 모니터도 G-Sync 컴포터블 모드가 되는 걸로. 그리고 프레임도 144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레어 타입이 있는데 반사가 되면 색감이 좀 또렷하고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조명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쪽에서 사용을 할 때는 조명 불빛하고 햇빛이 그대로 이 패널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눈이 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게임하다가 시커먼 화면에서 내 얼굴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말했지만 어때? 끔찍.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줄 수 있는 논글레어와 안티글레어 타입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 재현율 부분이 이제 HP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A사와 이 A사는 sRGB가 100%, HP Gaming X는 99%, 타이사들은 DCI-P3가 95%, 95%, 98%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차이가 난다, 전기세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만, 일반적인 모니터들이 뭐 38에서 51, 75, 70W 정도를 소비가 되고 있는데, 30에서 45W 정도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HP Gaming X27i 모니터, 이 모니터가 같은 조건을 가지는 타사 제품들에 비해 가지고 막 월등하게 좋은 스펙이나 월등하게 좋은 색감, 월등하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장점이 뭐고? 가격. 그렇죠. 골고루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20% 30% 저렴하다는 거. 여기 응답 속도라든가 색 재현율이라든가 뭐 소비 전력이라든가 뭐 글레어 타입 이런 것들 빠져봐서 보편화된 성능을 나타내면서 시끄럽다. 보편화된 성능을 나타내면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을 보여준다는 거. 그게 이 X27i 게이밍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번가에 바로가기로 들어오셔서 X27i를 검색을 하세요. 어? 52만 9천원이 뜨죠, 그죠? 쭉 내리시면 여기에 신학기 10% 쿠폰이 있어요. 이거를 들어가셔가지고 쿠폰을 다운을 받으세요. 딱 들어가시면은 49만 9천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와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HP 게이밍 모니터 X27i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부모님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제분들이 엄마나 인강 들어야 되는데 HP X27i 모니터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게임을 위해 태어난 모니터라는 거를 대원 과장님이 싫어하겠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번가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깜빡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거는 광고비는 받지 않았지만 상품을 무상을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태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